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카카오톡 어피치 캐릭터로 케이크팝을 만들어봤어요. 먼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카스테라 빵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카스테라 윗부분을 떼어냈는데 안 떼어내고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닐 장갑을 끼고 마구마구 풀어주세요. 상큼한 맛을 내고 싶어서 레몬으로 제스트를 만들어 넣어봤는데요. 레몬 껍질을 사용하실 땐 베이킹소다에 레몬을 충분하게 씻어준 뒤 사용해주세요. 크림치즈와 레몬 제스트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잘 뭉쳐졌으면 어피치 얼굴로 열심히 성형해주세요. 코팅용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빵에 고루고루 묻혀주세요. 남은 초콜릿에는 빨간 색소를 넣어서 어피치 볼터치 색상을 만들어줬어요. 표면이 잘 굳었으면 초콜릿을 이용해 눈과 입 그리고 볼터치를 그려주면 어피치 케이크 팝 완성입니다. 짜잔! 완성했어요. 아, 얘 망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얘는 귀엽네요. 얘는 무슨 이상해. 이상하게 생겼어. 얘는 예쁘니까 못생긴 어피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달기만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레몬피를 넣었더니 상큼하게 진짜 맛있어요. 레몬 향이 아주 좋아요. 요즘에 제가 프렌즈런에 푹 빠졌습니다. 프렌즈런. 그게 쿠키런만 이렇게 끼는 거. 그거 보면서 어피치 진짜 너무 귀여워. 케이크팝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저처럼 크림치즈나 이렇게 레몬피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우유를 넣어도 되고, 딸기잼을 넣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카스테라 뭉쳐가지고 초콜릿 묻히면 맛있는 케이크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오시면 저와도 많이 많이 소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